똑같지 않은 인터뷰. 김성수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사실인가. 네. 너무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강 작가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첫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기 때문에 뭐 본인 작가 스스로도 몰랐다. 그냥 아들하고 저녁 식사 막 끝낸 평화로운 저녁에 연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성수 평론가께서는 이 노벨 수상 소식 듣고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아,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다리셨어요? 예, 실제로 저는 절대로 이전 세대의 작가들 사이에서 노벨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한강 작가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 노벨상은 전 세계적인 인류의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인류만이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한강 작가의 작품으로 내놓은 그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한강 작가는 거대한 역사적인 트라우마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절감한 순간에서부터 한강 작가의 작품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무기력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정진하는 그런 한 인물이 나오고요. 그 인물들 중심으로 연대가 이루어지고 그 연대가 설사 지금의 상황에서는 좌절하더라도 결국은 역사 속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낙관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고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는 여태껏 겪지 못했던 그 아주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때 이 한강의 작품들이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강 작가를 보면 글로서 뭔가 메시지 전달을 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맞습니다. 글 솜씨에 대한 인정을 뭐 꽤 오래 전부터서 받아왔어요. 타고났겠죠? 그럼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상문학상 최연소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특이하게도 시로 등단을 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소설로도 등단을 한 그런 작가죠. 예. 오죽했으면은 작품을 쓰고 싶은데 대학에서 작품을 자유롭게 쓰는 게 허락되지 않을 것 같아서 서울대 국문과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합격을 해놓고도 재수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운명과도 같은 그런 갈증들을 갖다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작품을 시로부터 썼다는 것은 굉장히 그 정서적인 그런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네. 13살에 처음 광주 민주화 항쟁의 사진을 보고 거대한 그런 공포를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 거대한 공포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시도라는 게 있는 것일까? 네. 이런 생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춘기를 보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글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글 속에서 예를 들어 광주 도청에서 마지막을 보냈던 분들의 막막함과 같은 그런 고통이 서로 공감이 되는 것이고 예. 그 공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 계속 확인해가는 작업을 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년이 온다를 비롯해서 그 탁월한 작품들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셔서 그 내용들의 주제를 보면 광주의 그 5.18 민주화운동, 제주의 4.3 사건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피해자들 또한 이 상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그럼요. 그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살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로부터 큰 빚을 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빚은 빛이 되는 순간 그냥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로
그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네. 근데 한강은 바로 그 빚에서 빛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온다는 굉장히 절망적인 작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사람은 왜 살고 무엇을 믿고 사람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를 공감하게 하고 각성하게 하거든요. 네. 이런 작업을 채식주의자 이래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폭력과 맞서 싸우는 한 개인의 나약함이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실존적인 그런 그 의지를 놓치지 않는 순간 실제로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대한 가능성으로 또 다가온다는 것을 그 작품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보고 나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큰 어떤 그 울림 때문에 네. 그 작품을 놓지 못하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예, 한강 작가의 작품 속에 있는 것이죠. 예, 이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었고 예. 그건 또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여야가 하나가 돼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예,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이 갖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한국의 K-콘텐츠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윤여정 배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있어 왔고 당신네들이 우리를 모른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확하거든요. 봉준호 감독도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당신네들이 1인치 사실 언어라고 하는 그런 장벽을 넘어서는 그 1인치 네, 자막. 네. 그 자막을 읽는 수고만 했다면 얼마든지 더 좋은 영화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콘텐츠들이 인정받기까지는 언어라고 하는 장벽을 넘었어야 되는데 그 장벽을 넘는 방법들을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전근대적으로 해왔던 것이고 네. 어찌 보면 일본의 방식을 본떠 왔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아름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세계인들이 우리 콘텐츠에 빠져들고 우리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K-POP이라든지 K-드라마라든지 K-무비들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항상 놓치게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좋아서 찾아오게 만들고 신나서 번역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일이 성공한다는 건데 네. 우리는 그 정반대로 해왔거든요. 국가에서 주도해서 국가의 권위자들이 이게 모범적이야 라고 제시를 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전부 사상검증아들이 잘라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더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한강의 만남은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인들한테는 굉장히 왜 이렇게 좋은 작가들이 늦게 발견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그런 분위기들이 또 조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예술보다도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는 번역이 중요하 보이죠. 왜냐하면 한글로 써져 있으면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번역가 데보라 스미스 씨도 관심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다고 해요? 바로 이게 발상의 네.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거든요. 데보라 스미스는 본인이 그 말로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먹고 살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남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해가지고는 두각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차별하려고 여러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한국이란 나라가 먼저 가슴에 들어왔죠. 그리고 거기서 한강이란 작가가 특별하게 또 다가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애정과 또 그 글 속에서 자기가 발견해낸 나름대로의 공감으로 한국어를 독학해 나가면서 그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번역이 아니에요. 가령 네. 예를 들어서 형 언니 같은 말을 그대로 한국 소리 나는 그 발음대로 기록을 해. 그 말은
번역을 해놓으면 짝퉁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런 감각으로 데보라 네. 스미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새롭게 느껴졌을 것이고요. 그런 번역들이 전문가들한테는 좀 정통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갖다 받기도 했지만 네. 그래도 한강, 작가 한강은 나의 마음에 가장 정확하게 다가온 그런 번역이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그 정부의 정책들은 심지어는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번역 관련한 예산부터 깎아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들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쁜 일인데 한강 작가는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기자회견도 지금 자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한강 작가가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술적인 어떤 경지에 올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한림원의 그 평가를 갖다 쭉 이렇게 보면요. 네. 놀라운 것이 이 언어라는 장벽을 넘어서 한강이 지금까지 꾸준히 추구해왔던 사유의 깊이 그리고 그 문제를 다루는 진정성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때문에 상을 받은 거예요. 지금 한강 작가는 뭐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니 잔치가 필요하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세계가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데 나 혼자 잔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친이시자 먼저 대가가 됐던 한승원 작가 같은 경우는 예. 딸로부터 배웠다. 나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딸은 세계에 살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그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는 그런 깊이 있는 성찰이 없이는 이런 상이 사실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세계적인 그 전쟁의 소용돌이를 함께 걱정하고 있는 한강 작가였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에 소식이 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음가짐 또한 노벨 문학상에 올라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고향이 광주여서 특히나 이제 광주 사람들 더욱 많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벨상 두 개가 모두 광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광주라는 작은 도시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정점, 실현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노무현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먼저 알았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이 이제 광주의 진 그 많은 빚들을 갚기 위해서 예. 끊임없이 정진하면서 결국 화해와 용서로 그 광주 정신을 온몸으로 구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이제 받게 되셨어요. 그 정치 보복이라는 것을 한번 넘어서게 되면 그동안 있었던 남과 북의 그 수많은 원한들도 또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는 그런 그 만남과 또 서로에 대한 이해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평화상에 간 것처럼 지금 한강 작가는 10살 때 광주를 떠납니다. 그 10살 때가 80년이에요. 예. 그 민주화 항쟁이 있던 그 해에 광주를 떠났던 이유는 누구든지 다 상상을 하실 수 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버지의 선택이든 누구의 선택이든 본인한테는 굉장히 아픔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갇혀져 있으면은 자기한테 죄책감이나 트라우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내서 그 경계 속에서 그러니까 광주에 속해 있지 않지만 광주에 속해 있는 그런 경계의 미학을 만들어낸 거죠. 이 소년이 온다 같은 작품을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아픔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개인에 속해 있지 않고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전체의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방향으로 작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나서 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로 이런 부분을 딱 짚어서 광주에 광주 정신으로서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공간과 그것을 또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공간,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함께 만나서 그 다시 또 토론하고 평가하는 그런 공간을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곳에 함께 만들고 싶어했고, 그런 꿈들이 조금 더 그 원형대로 진행이 됐더라면 아마도 그 더 좋은 그런 그 결과물들이 미리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는 무궁무진한 자산을 갖고 있는 공간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콘텐츠들과 또 성취물들로 우리 대한민국의 큰 영광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 작가와 작품에 대한 애정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정서도 이해가 돼야 이런 작품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과연?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전과 좀 다르게 한국의 콘텐츠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 노벨문학상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할 때 K-콘텐츠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노벨문학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확히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만들려고 했나. 이전에는 정제되어 있는 아주 이뻐 보이는 그런 것들을 권위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막 그 일종의 그 보급하듯이 이렇게 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출판사들이 한국의 문학과 스토리텔링에 감동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기 시장에 소개시켜 주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진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지원하되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네. 개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으니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네. 이제 그런 폭력을 뛰어넘어야 진짜 예술들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입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때 많이 수단을 겪었죠. 이명박 정권 때부터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저도 역시 블랙리스트 피해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피해 속에서 굉장히 암울한 시간들을 예술가들은 보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주역들이 다시 돌아와서 정부에서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놀랍게도 그 축전을 보낸단 말이죠. 이제 이런 아이러니들을 극복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 한 개인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 한국의 문화예술계 전체가 어떻게 지금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을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힘드셨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막 어느 순간 끊기는데 이유를 몰랐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방송도 출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네. 그런데 방송이 어느 순간 라디오 6개 채널이 다 끊어졌어요. 이유를 모르죠. 이유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궁핍해지면 그러면 그 창작에 몰두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검열하게 되죠. 그런데 한강 작가는 그런 검열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검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오히려 그 노력 때문에 과감하게 또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작품을 써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나서 여기저기에서 한강의 이름을 딴 뭔가를 뭐 세우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거절했다고 해요. 우리나라 출판계나 문학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한강 작가는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영향은 개개인들이 챙기고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풍에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개개인들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시도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시도를 할 텐데. 그게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 예를 이런 드립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 국문과에 가면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아.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약이지만 이런 드립들이 성립이 된 순간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한강처럼 살면, 한강처럼 글을 쓰면 그런 영광이 나한테도 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하려고 그러죠. 네. 이게 바로 그 콘텐츠의 성공이 이루어내는 그런 효과들이고요. 그런 노력들은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기가 죽어있던 그런 문학계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뭐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막 그렇게 휩쓸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부끄럽기나 혹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사회 풍조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될 테고 네. 무엇보다도 책을 더 읽게 되겠죠. 네. 이미 서점가는 한강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MZ세대부터 시작된 그런 텍스트 힙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여기에 만나면서 놀라운 시너지들을 갖다 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 시너지들은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의 문화예술계를 구해나가는 그런 하나의 힘이 될 기대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예나 명예나 이걸로 그치는 걸 바라지는 않는군요. 그것보다는 그렇죠. 문학계, 출판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나와 관계없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 노벨문학상인데 보통상이 아니어서 저희가 이렇게 마냥 기뻐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노벨문학상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날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네. 사상의 검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사람들을 스스로 검열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그래서 상상력이나 자유스러운 그런 어떤 시도들을 전부 창의적인 시도들을 가로막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부터 그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를 존중해주고 또 함께 소통을 하면 그 어떤 차이들도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들을 자꾸 우리 주변에서 경험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예. 특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